윤아 씨입니다. 아이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네, 항상 이 인기상은 늘 기분 좋은 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첫 영화였던 공조에서 민영이라는 역할을 눈여겨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멋진 인기상을 저에게 안겨준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우신데 특별히 신경 쓰신 게 있다면? 신경 쓰는 드레스 코드나? 오늘 드레스 코드는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네. 한 무대 도경구 씨랑 같이 올라가셨잖아요. 네. 혹시 선후배로서 뭐 나누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밖에서는 늘 그냥 회사에서나 이제 스케줄 할 때 보면은 이제 서로 안부 묻고 뭐 그런 정도인데 아까 무대 위에서는 그냥 서로 축하한다는 말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소녀시대 멤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제가 핸드폰을 못 봐서요. 아, 네. 가장 장난했을 멤버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다들 축하한다고 해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서로 응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럼 멤버들 이외에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인기상은 팬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인기상을 받을 때마다 팬분들께 제일 감사함이 큰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확실히 연기자로서 자리를 잡으셨다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약상이나 저희가 기대해드릴 점들 위해서. 앞으로도 그냥 지금은 제가 또 작품을 계속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고 꾸준히 작품을 보고 있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지금처럼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시나리오 지켜봐 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우선 여기 참석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투표에 많이 신경 써 주신 영화 도쿄공주에서 굴곡진 삶을 살았던 이세영님은 철부지 막내딸 민효원 역을 맡아 상을 축하드립니다. 썰킨 관계 속에서 생긴 복잡 미묘한 특유의 담담한 눈빛과 담백한 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희님은 소극적이고 사랑이 서툰 미대생 윤주 역으로 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